부산 MBC 새해 기획 보도 힘내라 부산. 오늘은 올해 지역 경제의 전망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패범호 기자입니다. bnk 경제연구소는 올해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9%로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 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만 합니다.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세계 경제가 이제 3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올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 회복의 관건은 역시 코로나 19의 극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사이가 주요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8%가 새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변수로 포스트 코로나를 꼽았습니다. 백신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백신의 그 집단 면역 효과가 얼마나 빨리 가셔야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회복 관건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새해에는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 전반에 비대면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특구와 벤처기업 육성을 외쳐온 부산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를 통해서 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 혁신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코로나 19 이외에도 새해 지역 경제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등 강화되는 법규를 감당해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자금이 몰리는 부동산 시장과 증시는 불안한 모습이고. 명품만 날개 다친듯 팔리는 유통업계의 양극화도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 가운데 확실한 건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입니다. MBC 뉴스 배범입니다.